상의를 바지 안에 넣은 친구를. 앞에 뒤에 빼는 애들 있잖아. 아, 안 돼, 안 돼. 싹 넣어. 딱 여기 봐봐. 여기 넣었잖아, 여기.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큰일. 엄마에 대해서 각자 네 가지의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아, 네.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슬리피 씨가 두 개 뽑고, 나 두 개 뽑고. 오케이. 자하! 자하! 스페네. 아, 오빠 진짜 나랑 같이 방송한, 나 지금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잡혀가고 이러면 나 진짜 바닥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엄마의 몸을 이루는 것 같다. 엄마의 혈액 형은? 아, 나 알 것 같아. 엄마가 A형을 챙겼어. A형 상 알죠? 얼굴 하얗고. 엄마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 이름은? 나 몰라.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가장 불만인 것은?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불만이 한두 개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네 개를 다 맞추면은 우리 중에 휴마스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네 개를 다 안 맞춰도 또 선물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우린 안 줘. 너무 해. 똑같이 해봐야지. 하나 줘요, 뭐. 네. 빠밤. 갑니다 엄마 지금 방송 중이야. 욕하지 마. 엄마의 보물 1호는 어버리 루이비통 지갑. 엄마는 이게 보물 1호야 아마 그랬어. 자식들이지. 그리고 엄마의 혈액형은 엄마 소심해. A형. 엄마 딱 A형으로 생겼어. A형. 오케이. 아들을 뭐라고 저장해놨어? 못생긴 아들을 son. 아들. 아, 정답이다. 맞췄다. 아들한테 가장 불만인 것은 없다. 없어. 나는 완벽하니까. 아, 역시! 없는데, 없지, 엄마? 어. 봐봐. 이러면 어떡해요? 방송 중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그럼 엄마가 의식해서 좋은 말만 하시죠. 그 슬리피 오빠 보면은 이렇게 온몸에 문신이 많잖아요, 타투가. 그거 어머님이 되게 속상하셨다고. 아, 그거는 좀 그래요. 지금부터 더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그렇게 했었는데, 대표했더라고요. 그 문신 중에 어머님 태어나신 해 그런 거 의미 있게 또 새겼다 그랬대요. 엄마 오칠년생. 진짜 후사들만 하는 건데. 근데 엄마 자꾸 오륜년생이라고. 후사는 맞아요. 문신 말고는 남다른 게 없어요. 아, 들으셨죠? 응. 후자. 그러게. 후자리피.